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수호신 잠호랑이라고 해요. 다가오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올림픽의 여신님께서 성화불꽃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바쁘시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여신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랄랄랄라 여신님. 디리링 디리링. 뭐야? 디리링 디리링. 무슨 노래지? 여신님 잠호랑 왔습니다. 어, 오셨군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 때문에 당신을 불렀답니다. 어, 무슨 일이죠? 두근두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네. 어휴, 혼자 날아가시네.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못 보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사실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앞두고 당신을 이 성화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임명하려고 한 거예요. 어? 정말요? 이 불꽃은 엄청나게 소중한 불꽃입니다.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어. 엄청나게 소중한 승리와 평화와 그리고 화합의 상징인 불꽃이니까 절대 이 불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자, 그러면 예. 이 불꽃을 지키는 동안 여기 앉아서 자, 뜨개질이나 하고 계세요. 아, 뜨개질 하면서 지켜도 되는.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안녕. 아, 아, 여신님 안녕히 가세요. 아, 아, 좋았어. 수호신 잠호랑 이번 올림픽 성화의 불꽃을 잘 지켜내야지. 야호. 뜨개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절망의 신 라더. 올림픽이고 뭐고 행복해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끔찍해.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 속에 빠뜨리고 싶다니까. 뭐야, 지키고 있는 거 맞아? 어쨌든 이 성화의 불꽃은 내가 가져간다. 어휴, 깜빡 잠들었잖아. 어? 뭐야? 어? 불꽃이 어디 갔지? 어? 잠들이. 이상하다. 어? 여신. 아, 잠들님 아까 모르고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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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어디 갔어? 어, 옆에 어디 떨어졌나? 없네.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깜빡 잠들었는데 불꽃이 없어졌. 아직 지금 곧 인간 세상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될 텐데 다시 불꽃을 만든 재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 진짜 난 망했어. 나도 망하고 나도. 아니, 내가 승리 이래봬도 승리의 여신으로서 내 명예도 다시 주세요. 아니 대체 불꽃이 어디서 사라진 걸까요? 이 팔이 달린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떡하죠? 여신님 이제 어떡? 뭐 하나뿐이에요. 어, 뭔? 아, 아니죠? 당신을 아니죠? 아, 뭔데요? 당신을 지금이라도 쓱싹 해버리고 싶지만 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순수한 불꽃의 씨앗을 찾아오면 돼요. 그 씨앗들은 제가 정화시킬 필요가 없어서 빠르게 다시 성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근데 여신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순수하게 정제된 불꽃이 뭐예요? 감이 잘 안 잡히네. 오마이갓! You don't know that? Oh my god! 뭐지? 일로 와봐요. 뭐 제가 이번만 특별히 알려드린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과 꿈과 사랑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불꽃의 씨앗입니다. 아, 말은 참 쉽네요. 여튼 그걸 찾아오면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출발하세요. 아, 그리고 불꽃이 보이면 시간을 멈추고 가지고 와야 돼. 시간 왜 멈춰요? 그냥 쓱싹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불꽃은 정말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팍팍 그때 딱 이거 딱 나타날 때 오 세상! 멈추고 이거 막 불꽃이 있으면 그거를 샥 갖고 와야 돼. 아,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으로 가자. 잠호랑 간다. 빠밤. 드디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구만. 아휴, 옷도 이렇게 바꿔 입었지롱. 그나저나 열정과 꿈이 있는 곳이 대체 어디야? 아휴, 어디로 가야 돼? 오오오, 오늘 청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이따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룰랄라룰랄라. 이쪽으로 가볼까? 아이고, 뭐야 이게? 오단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유, 금방 치우려고 한쪽에 모아둔 건데. 아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는데 괜찮아요. 가야겠다. 다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추운데 우리 사무실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 지금 바빠가지고. 에이, 안 괜찮아 보여. 따라오세요. 뭐야 이 막무가내는. 자, 이제 이거 마셔요.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아저씨. 아저씨, 나보다 한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게 무슨 아저씨야, 나한테. 아, 죄송해요. 아, 제 이름은 수현이라고 해요. 아, 네. 수현님, 감사합니다. 아, 저, 네. 어, 이것도 같이 먹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은행인가? 오. 맞아요. 근데 이 은행은 되게 특별한 열매랍니다. 왜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오. 거리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주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그걸 팔아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전 정말 대단해요. 자, 먹어봐요. 맛도 있어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이게 봐도 불꽃의 씨앗인가? 시간을 지배하는 자! 좋았어. 이제 가서 먹으면 되겠지? 허잇. 오! 오! 불꽃의 씨앗! 드디어! 처음으로 얻었다! 아, 수현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네. 아, 예. 차랑 은행 잘 먹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몸조리 잘하시고 앞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네. 다음에 봬요. 아, 다음에 예.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휴. 이제야 겨우 한 개 모았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잠깐만. 여긴 학교네? 아, 그래. 학교라면 열심히 꿈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어. 좋아. 여기 가서 모아봐야겠다. 고로, 너 당장 따라 나와.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선생님,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꿈은 게임 크리에이터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요. 게임 뭐? 그게 뭐야? 그런 꿈은 나중에나 키우고 일단은 공부부터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 정말 너무하세요. 랄랄랄라. 어머, 보라야, 수업 좀 쳤는데 여기서 뭐하니? 아니 선생님, 왜 그래? 왜 이렇게 시무룩해? 무슨 일 있었어? 아까 교무실에서 티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어? 티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왜? 요즘 제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만으로 제 꿈을 무시하셨다고요. 포로 꿈이 분명 게임 크리에이터 맞지? 나는 우리 포로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는데. 어, 감동. 근데 선생님 말고 다른 어른들은 크리에이터가 뭔지 잘 모르시고 이해를 안 해주세요. 그렇구나. 근데 포로야, 티도 선생님께서 포로의 꿈인 크리에이터가 뭔지 몰라서 그러셨을 거야. 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실걸? 정말요? 선생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포로야, 게임 크리에이터라고 게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 포로가 공부하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나중에 포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 뭐야 이거? 불꽃이 두 개나 나왔잖아? 포로야, 너의 꿈을 응원할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니, 여긴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불꽃의 기운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거야? 어? 뭐지? 아,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는 곳이구나. 아, 진작 여기 왔으면 불꽃 쉽게 얻었겠구만. 여기 꿈과 열정 여기 다 있구만. 아, 여신님은 왜 말씀을 안 해주신 거야? 아, 정말. 일단 조금 더 돌아다녀볼까? 아,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 아주 절망의 절망을 맛봐라. 준비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 그동안 준비해온 게 다 헛수고가 되면 어떡하지? 여긴 어디야? 어라? 저 녀석은? 어? 일단 후퇴다. 아이, 저기요. 아, 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이, 죄송해요. 여기 길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잘못 들어왔네요. 근데 저 사람 주변에 어둠의 기운이 왜 이렇게 많지? 헐, 마취총! 으시락! 으시락! 여긴 어디지? 안녕. 난 너의 수호천사 잠호당이라고 해. 에? 아이, 수호천사? 아, 이거 분명 꿈이야. 아, 어? 내가 너무 긴장했나? 있잖아.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아서 긴장한 거야?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아이, 뭐 꿈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겠지. 나는 이번 올림픽에는 안 되려나 봐. 아니 왜? 그동안 완전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동안 딱 준비해왔던 만큼만 하면 돼. 넌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네. 아 근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졸리지? 아이고 분명 꿈인데 왜 꿈에서 또 졸리냐? 안녕 아, 화이팅해. 아 화이팅. 아 그러지. 아. 아유 벌떡. 그 수호천사는 뭐지? 아 잠깐 잠들었나 보네. 아 좋아. 그동안 열심히 해온 나를 믿고 다시 달려보는 거야. 드디어 나왔다 불꽃. 냠냠냠냠냠. 됐다. 감사합니다. 도티님 화이팅하세요. 신전으로 가자. 여신님 수호신 자모랑 무사 귀환했습니다. 비비링 수고하셨어요. 불꽃은 잘 구해왔나요? 아 네 근데 보니까 선수촌에는 불꽃들이 넘쳐 흐르던데 완전? 아 맞네 내가 그걸 깜빡했네 선수촌에 예,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셨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설마 그러겠어요? 아 디리링 아 뭐지? 아 여튼 빨리 가져온 거나 한번 봅시다. 네네 하나씩 볼까요? 좋습니다. 여신님 첫 번째 불꽃은 파란색입니다. 저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이군요. 불꽃으로 딱이에요. 다음 불꽃은 뭘까나? 자, 이번 불꽃은 검정색이에요. 제 꿈은 크리에이터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어머, 이 불꽃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담겨져 있네요. 아주 딱이에요. 다음은 빨간색 불꽃입니다. 이 선생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희생과 헌신이 가득 넘치네요. 아, 불꽃으로 쓰기 아주 좋겠어요. 다음은 뭐죠? 마지막으로 노랑색 불꽃입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아자아자! 이 선수는 최고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불꽃이네요. 아주 좋아요. 아, 여신님 그러면 제가 잘 구해온 거 맞죠?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 만들어볼까요? 디리링, 디리링. 여신님 제가 넣을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둘. 디리링, 하나. 디리링. 셋. 디리링, 두. 넷. 네 개 다 넣었어요. 여신님. 디리링, 디리링, 디리링. 드디어 성화의 불꽃이 다시 생기는구나. 두근두근. 잠깐만. 어? 근데 반응이 없는데? 어? 불꽃이 모자라나 봐요. 에? 제가 그럼 빨리 다시 인간 세상에 가서 구해올게요. 안 돼요. 그러기엔 시간이 없다고요. 곧 성화 봉성이 시작되는데 나 승리 여신으로서 4명의 신주. 어떡하죠? 제가 아유 처음부터 좀 더 책임감 가지고 불꽃을 지켰다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내 말이. 뭐야? 어리석은 것들. 어? 감히 기분 나쁜 성화의 불꽃을 또 만들려고 해? 뭐야? 당신은 절망의 신 나도? 이번 올림픽은 볼 수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절망의 신이 성화 불꽃을 절망으로 다 잡아먹어버릴 테니까. 설마 내가 지키던 성화 불꽃에 손을 댄 게 당신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인간 세상까지 가서 고생을. 지키긴 무슨, 세상 모르고 자던데? 감히 나의 올림픽을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성화의 불꽃을 만든다고 힘을 다 써버렸으면서 나를 상대하겠다고? 순순히 항복하고 이번 올림픽을 취소시켜.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제가 갈게. 그거 너무 잔인해. 내가 갔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휴, 다행히 멈췄군. 근데 이건 자모랑이 불꽃? 어? 이거를 제발. 뭐야? 뭐야? 여신님.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절망의 신 나도. 당신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성화의 불꽃이 여기 내 손아. 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불꽃은 이제 효력을 잃었어요. 방금 자모랑에게 나온 씨앗으로 새로운 성화의 불꽃이 탄생했습니다. 어? 우와! 저리 가라 이 바보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화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뜨리입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또 이렇게 상황극을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잠뜰TV와 여기 모인 친구들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후후. 아 참! 우리 또 여신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볼까요? 이번 올림픽도 부디 평화와 승리의 축제가 되기를. 2018 평창 성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 미래를 비춰 모두의 잠재력을 밝히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101일 동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열정의 불꽃을 전달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기원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